2021년 1월 18일, 산부염 폭포를 가는 길에 덮여진 눈 사이로 누군가의 발자국들을 만납니다. 옛날에 한 명인이 말하기를, 사람이 머문 자리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고 하지요. 푸른 하늘을 나는 저 기러기에 V자 대형도 만나고,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이름모를 풀잎까지도 만나고, 숲속 어디에선가 날아와 나그네를 반갑게 맞이하는 새들도 만나고,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그 흔적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. 오늘도 살아있기에 이러한 만남, 이러한 발자취, 이러한 흔적들을 만나게 됩니다. 하얀 눈길을 걷다 보면 또 지나가는 웃음이 밝은 아낙네와이도 만나게 됩니다. 문득 눈 덮인 이 산책길을 걷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누군가는 처음 하얗게 덮여 있던 이 눈길을 처음으로 걸어갔을 것입니다. 바로 그 발자국 뒤에 또 다른 나그네가 깊이 쌓여 있는 눈을 피하기 위하여 그 발자국을 따라갔을 것이지요. 누군가 먼저 걸어간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발걸음이 가볍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기도 하지요.
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하게 첫 골고다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치신 예수님의 그 발자국,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무겁고 너무 힘들어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로 인해 로마 군병들의 야유와 많은 구경꾼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바로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골고다를 십자가를 지고 향하신 예수님 앞에 쌓여지는 흔적들이었습니다. 그 비웃음, 그 조롱, 그 아픔, 그 고통에 차라리 나그네가 만나고 있는 이 계곡에 시원한 물을 떠서 우리 주님 목마른 입에 죽이고 싶습니다.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발자국은 우리를 향한 생명의 발자국이었고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씻기 위하여 흘리시는 보혈의 발자국이었습니다. 눈 덮인 이 계곡을 보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으셨던 예수님의 그 능력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일을 약속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의 축복과 영생의 복과 구원의 축복이 열리게 되었습니다. 억만죄악, 정말 더럽게 한량없는 이 모든 죄를 흰 눈처럼 덮으셨던 우리 주님, 그분의 다가옴의 지위우개의 은사가 주님을 내 입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기를 다짐하고 봅니다. 이 하루도 이 기회에 행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갓 아이네스.